안녕하세요. 보드코리아 스노보드 팀라이더 유관택입니다. 오늘 제가 리뷰해드릴 부츠는 다음 시즌 신상 부츠인 2324 리데커 키타라는 모델입니다. 일단 이 부츠의 첫 번째 특징은 더블바 부츠이기 때문에 발등과 정강이 지지하는 부분을 나눠서 조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. 이 부츠는 실링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밥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보온성이 좋고 그리고 눈도 잘 들어오지 않고요. 그러고 이제 상급 모델에만 적용되는 그런 고급스러운 마감입니다. 이 부츠는 니데커의 완전 상급 라인 모델이기 때문에 이 밑창이 비브람 고무로 재질로 되어 있는 밑창이기 때문에 잘 미끄러지지 않고 이제 바인딩을 꼈을 때 발바닥에 충격이나 그런 흡수를 잘 해주는 그런 부츠입니다. 이 부츠의 이제 플렉스는 한 9 정도 되는 조금 하드한 모델입니다. 플렉스가 9지만 조금 신으시다 보면 굉장히 발에 잘 적응이 되는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부츠입니다. 이 부츠는 골드레벨의 이너이기 때문에 자가 열상도 가능하고 또 구매하실 때 자기 발에 맞게 열상을 해서 신을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는 부츠입니다. 그리고 이 부츠는 보시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지 않고 살짝 비대칭 형태로 부츠가 되어 있는데요. 이 시스템 아심이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람 발에 맞게 편리하게 비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편리함을 주는 그런 부츠입니다. 이게 내년 제품인데요. 이 제품도 작년 시즌과 동일하게 캐리오버가 돼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디자인은 작년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이 부츠는 제가 파크 선장인데 저도 이 키타라는 모델을 지금 신고 있고요. 이 부츠는 뭐 라이딩, 뭐 파이프, 그리고 소프트한 부츠가 싫으신 파크 타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으로 내년 2324 니데커 키타라는 모델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. 이상으로 보드코리아 라이더 유관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